오른쪽 측면입니다. 한 번에 길게 대각선 패스. 뒤로 뒤쪽으로 뚫어냈어요. 가운데 김희성. 걸려 넘어집니다. 찍었어요. 페널티킥. 여기서 김희성이 만들어줍니다. 네, 교체 선수가 있었군요. 김희성 선수가 우측에서 지금 돌파를 하면서 확실히 안쪽이었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걸렸습니다. 네. 안지호의 태클. 그리고 김희성이 이 긴 침묵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합니다. 갑니다. 제갈재민 골! 전 후반 48분 제갈재민의 선취 골! 스코어 1대0 FC 목표입니다. 자신감 있게 중앙으로 차면서 선제골 넣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했던 페널티킥 제갈재민이 원정 적지에서 이렇게 팬들에게 하트를 날립니다. 조건규가 없는 상황에서 팀내 득점 2위 7골 넣고 있던 제갈재민이 이제 8골을 넣으면서 확실하게 이제 목포의 흐름으로 가져오는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하게 가운데 상단. 역시 제갈재민 하면 자신감, 자신감 하면 제갈재민입니다. 지난 글쎄요 이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제갈재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제갈재민은 5경기 3골. 정말 목포 공격을 이끄는 조건규와 함께 선수다운 몸매를 보입니다. 네, 조건규가 없을 때도 그리고 FC 목포에서도 여전히 소년가자는 제갈재민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제갈재민 선수의 선제골. 1대0으로 목포가 앞서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함께 신납니다. 그리고 뒤쪽 제갈재민의 연속골. 1대0 달아나는 FC 목포. 이게 무슨 일인가요? 후반전 2분 만에 두 골을 터뜨리는 제갈재민. 저희가 제갈재민 선수 칭찬하고 있는 그 와중에 골도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시즌 8호 골, 9호 골까지 제갈재민. 3분 만에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네, 이대로면 조건규 선수 동률입니다. 골 더 한 골 더 넣으면. 네. 자, 리플레이가 들어가고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오른쪽에서 한 번에 연결된 뒷공간 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최호백 선수의 크로스를 보이는데 마무리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500점짜리 최호백의 크로스. 제갈재민이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성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네. 한순간에 경기 분위기를 다 내주게 되는 화성을 경신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적인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원할 것 같아요. 팬들도 그렇고요. 네. 사실 조금 늦게 발표할 거 끝나 싶을 정도인데.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제갈재민. 숫자 3을 펴보면서 KO를 선언합니다. 네, 저희가 화성의 승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지금 제갈재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조건규와 똑같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 3골, 리그 8호 골, 9호 골, 10호 골까지. 제갈재민 완벽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서 받아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고 센스 있게 돌파까지 하면서 골도 넣습니다. 결국 이 수비수 한 명이 줄어든 것이 제갈재민의 터치 한 번으로 벗겨낸 공간에 별다른 견제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고요. 네. 제갈재민이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올 시즌은 화성이 3골 이상 먼저 시험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한번 오른쪽입니다. 임대준. 좋아요. 사이공간으로 이번에도 밀어줬어요. 꺾어졌습니다. 받아놓고 왼발 골! 네 번째 골! 화성이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목포의 전개 좋았지만 화성의 수비가 집중을 거의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승렬의 마침표. 오늘 경기는 우리가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4대0 스코어 FC 목포. 박승현 선수의 골장만을 보면은 돌파도 그렇고 발자가 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은 거의 견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간 이 움직임도 너무 좋았습니다만 이 왼발로 흘려내는 움직임 보세요. 완전히 장영돈을 속이면서 정말 화성 홈 구장 분위기를
도서관으로 만드는 골입니다. 그거 저번에 제가 중계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인데 한번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자, 박승열까지 득점 행렬에 가담을 하면서 스코어는 4대0. 아, 제갈재민의 해트트릭과 박승열 선수의 오랜만에 터진 득점까지 기분 좋은 것들로 가득한 FC 목포의 완벽한 주말 밤입니다.